매년 가을 농민들은 가뭄으로 애가 탑니다. 그런데 물 걱정을 조금 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물량이 많으니까 밭작물 키우는데 지금 공급이 잘 되니까 아주 이제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뭐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고를 떠나가지고 뭐 농작물에 거의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물이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있을까요? 네, 이거는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 대체 수자원으로 기후변화 속 제주 지하수를 지켜라. 물의 재탄생을 소개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이곳에서 물이 재탄생합니다. 제2용수는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제2용수로 농업용수 기준에 맞춰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줄이는 물은 바로 하수를 완전히 정화한 제2용수인데요. 여기 시설 용량은 하루 5천 톤 규모입니다. 5천 톤 규모로 그 제2용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톤, 110톤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역, 하수처리장과 멀지 않은 이곳은 정화된 제2용수를 저장하는 800톤 규모의 배수지입니다. 여기서 제2용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800톤 규모의 배수지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수지 옆에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지하수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제2용수가 나오는 곳은 제주의 8개 하수처리장 중 단 두 곳뿐.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시설 규모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이 시설인데 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처리설을 묻힐게. 제주 서부와 동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가능한 제2용수는 각각 하루 5천 톤.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데 그래도 하수를 정화한 만큼 검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네, 저희들 그 제2용수의 그 항목은 전체적으로 22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일반 항목이 6개 항목이고 그다음에 중금속과 미량 유해물질을 포함해서 16개 항목을 포함해가지고 22개 항목을 가지고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고 분기당 한 번씩 이루어지는 수질 검사.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예, 일반 그 지하수에 비해서는 그 시공할 수 있는 농작물에 직접 그 살포를 하고 이제 했을 경우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 군수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그 기준에 한 100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제2용수를 이용해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제2용수를 담은 트럭이 향한 곳은 제주 동부 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 제2용수의 농업용수 이용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알아봅니다. 예, 이쪽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이제 일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역이고요. 저쪽에는 우리가 지금 제철이수를 공급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와 제2용수를 사용한다는 점 외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 작물은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종류로 선택했는데요. 바로 방울토마토와 양상추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자라는 동안에는 큰 차이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하수 제철이수와 농업용수, 다시 말하자면 유일하게 물 공급 종류에 따라 유일하게 구분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생육 과정에서는 A구역, B구역 모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매도 정상적으로 잘 맺혔네요.
모종을 심은 지 두 달여 드디어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했는데요. 서로 다른 물을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정식 이후 발육 상태, 그리고 착과 착색, 무게 중량, 과육의 무게 중량까지 두 구역 모두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측하신 대로인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저 또한 하수 제철 이수로 재배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재배를 하고 생육 전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수 제철 이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과를 말할 수 없죠.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두 종류 방울토마토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와 하수 재이용수를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 과연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수는 이제 중금속 등의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농가분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하수 재처리수 과정에서 이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하수 재이용수가 이제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만족만 하면 안전하게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생육 초기의 월동 채소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곳은 가을 가뭄에도 비교적 풍족하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판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 부족 현상이거든요. 지금 지하수가. 그래서 제2용수에서 이제 정화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물 공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꺼렸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수 물을 갖다가 이제 정화를 해서 보낸다 그래도 그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편견은 잠시. 농업용수를 많이 써야 하는 시기마다 재이용수는 욕이 나고 앞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은 필요하죠. 중요한 물이죠. 작물을 키우는데 일단은 물량이 많으니까 밭작물을 키우는데 지금 공급이 잘 되니까 아주 이제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지하수로 주는 것보다 지금 한 5, 6배 이상 한꺼번에 물을 쏟아 부으니까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물 주려고 그러면 지금 힘드니까 뭐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고를 떠나가지고 뭐 농작물에 거의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재이용수 용량을 좀 늘려서 또 가뭄 시기에 이런 시기에 농가들이 좀 풍부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자원, 맑고 풍요로운 제주 지하수의 미래를 위해 대체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 바로 지금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제주의 생명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